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북토크 세 번째 책,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제목이 멋있습니다. 예, 트랜스 시대의 트랜스 브랜딩. 뭘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요새는 스토리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인데, 이 저자가 공저자인데, 재밌죠? 이름이. 장동련, 장대련. 뭐좀 닮은 분 아닙니까? 예, 사진 잘 보세요. 두 분이, 한 분은 머리가 많으시고, 한 분은 머리가 없으시지만, 두 분이 좀 닮으셨나요? 쌍둥이세요, 이두 분이. 예, 재밌습니다. 장동련 저자는 그 홍익대학교. 저두 분을 다 압니다. 예, 이분은 디자인 교수님이시고, 장대련 저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브랜드 교수세요. 그러니까 이두 분이 쌍둥이신데, 쌍둥이가 책 쓴, 트윈이, 아, 트윈 브라더스입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야, 이분들이 디자인과 브랜드를 한번 섞어서 세상을 보는 각도를 바꿔보자.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이분들은 이걸 트랜스미디어로 풀어갑니다. 자, 트랜스미디어, 이런 트랜스 시대의 최초의 브랜딩 전략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더욱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럼 트랜스미디어라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스며드는 것이 트랜스미디어입니다. 초월하는 거죠. 초월 미디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조직이나 개인에게서. 그래서 왜 그러냐? 트랜스미디어가 생겨나니까 이런 폭발적인 현상 때문에 기술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횡단하고 초월하고 변형하는 그런 세상을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현재 이런 초월적 변화, 엄청난 파괴적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장동련 교수님하고 장대련 교수님 두 분은 트랜스 시대의 트랜스 브랜딩이란 아주 제목 자체도 독특하죠. 이 독특한 책을 통해서 미래의 패러다임과 미래의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책을 딱 뒤집히시면요, 뭐냐? 먼저 트랜스가 뭐냐는 거죠. 중요한 건 트랜스. 트랜스는 연결하는 것이다. 왜? 트랜스 컨티넨털. 그런 단순하게 통과 이런 개념보다는 초월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비욘드 한다. 트랜센드 한다. 그래서 승리의 경쟁의 가장 큰 요소가 트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장동련 교수님 디자인과 예술로 시각으로 풀어나갑니다. 키네틱 아트, 카이네틱 아트. 왜? 작품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트랜스 현상이다. 이미 예술과 일상과 건축에서 특히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죠. 여기서 이미 이것이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트랜스 건축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브랜드 스케이핑이 시작되죠. 연결되죠. 브랜드 스케이핑은 건물로 브랜드를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브랜드와 랜드스케이프의 복합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 매트릭스라고. 예, 이것도 하나의 트랜스 영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걸 초월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공저자는 트랜스의 여덟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 다음, 고정된 영어로 스테이셔널입니다. 고정된 거. 거기서 모바일로. 그 다음, 싱귤러, 단수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로. 그 다음, 다이렉터에서 인다이렉터로. 왜? 우리는 지금요, 지식 정보를 꼭 직접 얻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면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북토크를 여기 와서 합니다,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네이버 TV캐스트나 유튜브나 다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팟캐스트까지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이런 정보 습득이 다이렉트에서 인다이렉트로 흘러가는 게 오히려 트랜스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솔리드에서 리퀴드. 즉, 고체에서 액체로 흘러갑니다. 유연함이 이기는 겁니다. 스톡에서 플로우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버티컬에서 수직적인 거에서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은 제로 타임에서 뭡니까? 타임 베이스로 갑니다. 모든 게 제로 타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커머셜이 아니라 오픈 소스입니다. 모든 게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오늘 여기 강의도 여러분, 북토크, 이거, 여러분, 돈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오픈 소스입니다. 왜?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도 소셜의 시대, 트랜스의 시대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는 융합과 상호작용과 디지털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우리 창조적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협력적 창조를 하는 겁니다. collaborative creation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 빠져있죠. 상호작용이 진화하고 콜라보해야 되고, 근데 콜라보하면서 창조해야 되고, 그 다음 더 새롭게 다차원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지속가능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장동윤 교수님 그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브랜드를 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브랜드로 갑니다. 세상은 시작과 끝은 브랜드입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봤을 때 복잡한 트랜스 환경에서 강력한 어떤 기술 물결이 일어난 데는 소비자의 중심으로 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브랜딩은 메타 컨셉이라고 봅니다. 어떤 메타 컨셉이냐? 세 가지가 결합한다고 봐요. 미디어, 비즈니스, 디자인. 그래서 이 책에서 세 가지를 다 다루는 겁니다. 통합하는 이 초월적 개념, 메타 컨셉이죠. 초월한다는 거, 통합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트랜스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딱 제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책의 뒷편은 전부 사실은 사례입니다. 또 사람도 소개되어 있어요. 유명한 광고인이라든가 컨셉이 뛰어난 사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책을 소개했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응용할 수 있게 쉬워요. 왜? 우리가 직접 그 브랜드를, 캠프란 브랜드가 나와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 유니클로가 나와 있고, 직접 브랜드의 사례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추천도 많이 받으셨어요. 번터 슈미트라고 우리 경험 마케팅 쓴 세계적 작가죠. 예, 이분이 체험 마케팅 이론 창시자죠. 콜롬비아 대학 교수도 추천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홍성태 교수님, 그 다음 저도 사실은 이 책의 추천자입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아이데닥트 이장호 박사가 직접 추천한 책입니다. 저는 뭐 나오기 전에 원고를 다 읽어봤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책을 한번 읽고 싶었고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랜스 시대의 트랜스 브랜딩은 과거보다는 더 미래를 보는 책 같아요. 과연 이런 변화하는 트랜스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떤 브랜딩 전략을 세워나가야 우리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두 쌍둥이 분이 책을 쓰셨잖아요. 이것도 트랜스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어떤 브랜딩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